일본 원전 사고와 함께 새삼 주목받는 산업이 있습니다. 재난산업이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인데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시설이나 물품을 생산하는 겁니다. 방사능을 차단해주는 옷, 유사시 대피해서 지낼 수 있는 벙커 시설, 그리고 비상용 물품을 담은 키트 등 종류도 다양한데요. 각종 자연재해나 사고, 테러 등에 대비한 것들입니다. 불안해질수록 커가는 이 재난산업, 김기용 순회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남동부의 휴양도시 마이애미. 이 업체는 방사능을 차단하는 특수 작업복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벌에 200만 원 정도 하는 이 작업복을 일본 원전 사고 현장에 200벌이나 기증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이 업체의 매출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공장을 이전해 확장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Well, we basically our sales are increased by about tenfold. A lot of our sales right now are basically in the form of purchase orders and procurement and so forth, and we're going through the channels, and they're obviously quite large. We're actually relocating to larger spaces right now as we speak. 취재진이 이곳을 찾은 날도 일본에 물건을 수출하기 위한 상담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re's a lot of demand right now, because of the situation that's occurring. However, we need to just find the right product for the right situation. 이 특수 작업복은 작업하는 일의 특성에 따라 구성을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같은 곳에서 필요한 방사능 차단 기능 이외에 생화학 물질을 다룰 때는 산소 마스크나 가슴 보호막 등을 추가해 착용할 수 있습니다. 열을 발산하는 기능 또한 뛰어나 위험 지역에서 오랜 시간 작업해도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곳의 대표인 드메오 씨가 방사능 차단 기능을 직접 시연해 보여주었습니다. 방사능을 발산하는 물질에 옷감을 덮자 방사능 수치가 곧바로 낮아졌습니다. 공기 중에 미세한 방사능 성분만이 표시될 뿐 물질로부터 발산되는 방사능은 완전히 차단된 수치입니다. 이 옷감은 방사능을 차단하는 금속 성분과 가벼운 플라스틱 성분을 혼합해 개발한 신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It shares properties of both. The chemical part allows it to become a fabric, makes it flexible. The metal part blocks the radiation. And it makes it feel cooler. 이 옷감을 개발한 드메오 씨는 원래 의사였습니다. 병원에서 척추 엑스레이를 찍어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의사와 환자가 무방비로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직접 안전한 장비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의 보호복이 처음 미국인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9.11 사태 직후입니다. 테러의 공포가 확산되면서 그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네식 폭탄과 방사능 물질을 결합한 신종 방사능 테러 무기가 자주 언급되던 시기였습니다. The evidence to go from medical to say military and police and fire occurred after 9/11. People asked me if I could make my product, take it out of the operating room and can it be actually placed in the field of operations. To do that, we had to engineer the fabric. 수많은 자연재해와 테러의 위협을 겪고 온 미국인들은 오래전부터 뜻밖의 재난을 대비해 왔습니다. 재난 대비 산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의 벙커 제조업체입니다. 일반적인 건설업체였던 이곳은 91년 1차 걸프 전쟁 직후 벙커를 제조해 달라는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주문의 종류도 다양해져 군과 경찰을 위한 벙커와 함께 폭동과 같은 사회적 혼란이나 허리케인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한 벙커도 의뢰가 들어옵니다. The effects of it are supposed to be catastrophic. Break down civilization. No water, no food, and the possibility of some kind of
looters and forces along that nature. 벙커는 산이나 들에 땅 속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 중턱을 깎아 공사를 진행하고 벙커가 완성되면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도록 입구를 위장해 놓습니다. 자신들만의 은신처인 셈입니다. 내부엔 침실과 화장실, 주방 등의 각종 생활시설이 구비됩니다. 폐쇄된 벙커에서 필수적인 것은 깨끗한 산소를 공급하는 공기정화장치와 외부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입니다. 그 외 식량과 생활용품은 따로 창고를 마련해 보관합니다. 2001년 9.11 사태 이후 테러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벙커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최근에 일본 원전 사고 이후에도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벙커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15% 정도 늘었습니다. Most of our clients are fairly wealthy individuals. We work for a number of corporations worldwide, and we do military projects from the Middle East to South Korea. 벙커에 대한 수요가 늘자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사업가도 등장했습니다. 집단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형 벙커와 소수 개인의 취향에 맞춘 주문 제작형 벙커 두 가지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벌써 200명 이상의 고객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We have about 200 people and would rather pay a small investment today to have somewhere to go where they could be you know, to take care of themselves. They don't have to rely on the government for them to live. 뉴욕주 롱아일랜드 비상 구급함을 판매하는 레슬리 씨를 만났습니다. 구급함에는 각종 재난이 닥쳤을 경우 필요한 물건들을 담았습니다. 재난이 발생해 집이나 은신처에 고립됐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외부의 소식입니다. 이 라디오는 건전지가 없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간단히 조작해 전력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몸을 충분히 가릴 수 있는 담요는 특수 재질로 만들어져 굽히는 작지만 습기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의외로 보온 효과도 큽니다. 각종 조명기구도 빼놓을 수 없는 비상용품입니다. 이 밖에도 비상 상황에서 생존에 필요한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서너 명의 소가족을 위한 것에서부터 10명 이상의 대가족의 생존에 필요한 구급함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Say there's a blackout or a terrible storm, no electricity. What we're trying to do is keep people comfortable and calm so they can get to the next moment. Because what you always want is for the authorities, the police, the fire, for the first responders to be able to only deal with the people who are most needy. 뜻밖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외부의 도움만을 기다릴 경우 사태는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비상구급함은 이런 상황에서 차분히 당국의 도움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고 스스로 자신의 가족을 돌볼 수 있게 해준다고 레슬리 씨는 설명합니다. 레슬리 씨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9.11 사태가 벌어지고 미국에서 각종 자연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부터입니다. 어머니와 아내로서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이 비상구급함에 담겨 있습니다. So I started buying products for my family and I thought this is not going to get the job done for my family. Like I knew I could do better. That's really what it comes down to. 그녀는 이제 재난 대비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재난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해 라디오와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난 대비 산업은 한때 유행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얻거나 하나의 불행한 사건을 통해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친 미국인의 경험과 불안한 현대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 원전 사고가 더욱 수요를 키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주목받는 재난 대비 산업. 당분간 그 수요가 꺾일 것 같습니다.